하나 더 댓글 한번 읽어! 기다릴게요. 빨리 나와서 건강하게 생방송으로 찾아뵈면 좋겠네요. 빨리 나오세요. 나 지금 걱정하는 게 뭔지 알아? 형 빨리 나왔으면 좋겠다 할 때 이거 과연 맞춤법 틀린 애가 분명히 있을 거야. 그거 나오면 나 좀 힘들 것 같거든? 다시 아플 것 같아. 근래 살도 와 근래 이야 이 고급 단어를 댓글 창에서 볼 줄이야. 근래가 뭐야? 근래가 뭔지 몰라? 어허 이거 맞춤법 맞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 이거 맞춤법 맞는 어 잠깐만 근래? 어 잠깐만 근래 아니야? 어 잠깐만 너 때문에 내가 야 너 때문에 내가 맞춤법을 근 근래? 아 근래 맞네 근래 요 근래 어 맞네 야 너 때문에 이만 약간 헷갈리잖아 이가씨. 아 나도 형 영상 보고 코로나 극복했었어. 형도 좋네. 저는 게임으로 극복했습니다. 네, 게임 존나 했어요. 네. 야 재민형의 빠른 KO를 빌게요. 애들이 이 코로나 내 코로나 걸렸다고 하니까 맞춤법을 상당히 잘 지키네요. 드디어 나의 그 구글 교실 효과가 발생하는 건가? 어 얘네들이 이거 자주 틀리는 맞춤법인데. 오 형이 나야 이야 어 얘네들 봐라 이 양은 진짜 뼈속까지 유튜버인 게 무슨 검사할 때도 시끄럽고 저기 인정합니다. 예. 아이씨 야 코로나 댓글에 그래서 여친을 좀 아이씨 야 코로나 댓글에 그래서 여친을 단다고? 코로나 댓글에? 야 이건 좀 아 미치겠네 진짜. 와 코로나 댓글인데도 그래서 여친이 있다고? 진짜 너네들 대단하다 진짜 대단하다 너네들 진짜 대단하다 진짜. 나도 코로나 걸렸는데 뭐죠? 오타냐 의도한 거냐 이거는 뭐냐 도대체? 어? 코로나는 뭔데 진짜? 자 포켓몬 카드 점 봐드려요. 안녕하세요. 포켓몬 카드 점은 어떤 건가요? 포켓몬 카드로 점을 봐드리는 거예요. 혹시 보고 싶은 점 있으세요? 네 있습니다. 여자친구가 과연 생길까요? 아, 연애점이요? 그러면 과거, 미래, 현재 그리고 연애점 얼굴점으로 봐드릴게요. 네. 되게 손놀림이 초보 같은데 괜찮죠? 굉장히 초보처럼 보이는데 아무튼 볼게요. 이 중에서 카드 다섯 개 골라보세요. 제일 왼쪽과 하나, 제일 오른쪽과 하나. 그러면 네. 이게 연애점이고 이게 얼굴점이고 이게 미래점, 현재점, 과거점이에요. 네, 저는 연애점만 보기로 했는데 다섯 개를 다 보네요. 그러면 과거점 먼저 볼게요. 과거점이요? 네. 굉장히 초보 같은데요. 뭐죠? 집구리? 과거에 집에 쥐가 많이 나왔나요? 아, 아니요? 쥐가 나오는데요? 그럼 제가 과거에 쥐가 많이 나와야 되나요? 현재점 볼게요, 현재점. 전기를 많이 쓰시네요. 아, 맞아요. 저 전기 많이 써요. 미래점 볼게요. 상어예요. 상어라고요? 네, 미래점이 상어가 나왔어요. 무슨 뜻인가요? 냉장고에 상어가 있지 않을까요? 제가요? 미래예요? 냉장고에 상어가 있다. 그냥 아무 말이나 막 하시는군요. 네. 그래 여러분들 그 친구 기억나요? 달걀 보여주면서 며칠 후면 태어난다고 했던 그 친구가 왔어요. 병아리 태어났나요? 네! 두 마리 태어났는데 한 마리 더 태어났는데. 네! 보여주세요! 하늘로 갔어요! 한 마리는 하늘로 갔고 두 마리는 이렇게 태어났어요? 너무 이쁘다. 네, 내가 먹이 좀 먹어요. 우와. 그렇게 먹이 줘서 크면은 잡아 먹을 거예요? 네. 빨리 컸으면 좋겠어요. 오랜만에 보는 노령남. 얘 지금 캠에 필터 꼈냐? 얼굴이 좀 달라져 보인다. 뭔가 좀 이상한데? 안경을 안 껴서 그런가? 건상우 닮았네. 아 건상우 느낌 나긴 난다. 야 제주도의 네? 푸른밤 시작. 떠나요 둘이서. 야 좀 감미롭게 불러봐. 이 노래는 감미롭게 네. 불러야 돼. 너 여자친구한테 불러준다는 걸 생각하면서 감미롭게 네. 하나 둘 시작. 떠나요. 너는 이마 힘이 없는 목소리잖아. 무서워 죽겠다 이마. 부드럽게. 하나 둘 시작. 떠나요. 부드럽게 하라고 부드럽게. 야 너는 어떻게 하는지 알아? 떠나요. 왜 마지막에 요호 그건 이마 원피스에 나오는 그 해골 바가지 새끼 걔가 요호 이렇게 하는 거고. 부드럽게 불러봐. 감미롭게 하나 둘 시작. 떠나요. 닥쳐 이 새끼야. 메달 많다고 하네요. 어떤 메달이 많나요? 로봇 대회요. 로봇 대회? 로봇 대회? 유튜브에 검색하면 나와요? 로봇 대회라고? 네이버 같은데 치면은 나오기는 나오는. 로봇 대회? 나 처음 들어보거든?
오, 뭐 이런 게 있네요. 이런 게 K로봇 대회 이런 게 많네요. 이런 데서 상을 탔나 보네요.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그 막 로봇끼리 막 싸우고 뭐 변신하고 뭐 그런 건가요? 아, 네. 로봇 메달 보여드릴게요, 지금. 뭐 보여줘봐, 보여줘봐. 이게 다 메달. 우와! 아니, 저 그러면 집에 로봇 있습니까, 로봇? 로봇 보여주세요. 잠시만요. 오, 보여줄 수 있어! 보여줄 수 있어! 보여줄 수 있어! 아... 로봇 다리면 뭐죠? 이게 로봇이에요? 아, 로봇 다리요. 아이씨, 로봇 다리만 보여주면 어떡해요. 아니, 다 보여주세요. 로봇 다리만 보여주지 말고. 언니는 잘 모르겠어요. 아니, 어쨌든 간에 이게 그게 로봇이 나와야 유각이 될 거 아니야. 일단 중간... 아, 여기에 그 움직이는 거 그런 거 있긴 한데. 그럼 빨리 작동해요. 작동해봐, 빨리. 내가 진짜 오빠한테 죽어요. 아, 니께 아니야? 네. 아이씨. 오빠 이름 치면은 아마 나올 거예요. 세계 신기록 세운 적 있어가지고. 로봇 대회 김근현이라고 네이버 치면 나올 거예요. 세계 신기록을 세웠다고? 어, 맞네. 이번 대회에서 불당고 김근현과 한국 디지털 미디어가 140개로 신기록을 세웠다. 아, 맞아요. 그거 세계 대회였어요. 이야. 역도 경기래요. 들어 올렸다 내렸다 하는 거. 그거를 140개 한 게 신기록이에요. 와, 멋있다. 태권도 시범단 모델 입군. 야, 잠깐만요. 이 정도면은요, 8등신이 넘어요. 봐봐요. 요 정도라고 칩시다. 여러분들, 10등신이에요. 아, 잠깐만요. 친구야, 기분 나빠. 우와! 뭔가요, 이거? 안녕하세요, 10등신 친구. 발차기 좀 보여줄 수 있나요? 우리 발차기가 너무 보고 싶어요. 아, 저 지금은 안 한 지 오래돼가지고. 아, 보고 싶어! 아, 잠시만요. 네네네. 하나, 둘, 셋. 오! 잘하네, 잘하네. 앞차기도 보여줘요, 앞차기도. 네. 오, 신발 벗었어. 하나, 둘, 셋. 이야! 어, 되게 깔끔하네. 잘하네. 안녕하세요, 스윗나님. 오늘따라 후광이 세네요. 혹시 발차기 한번 할 수 있나요? 하나, 둘, 셋. 자, 옆차기 한번 가볼까요? 옆차기 하나, 둘, 셋. 아, 잠깐만. 그 다음에 뒤돌려차기 한번 볼까요? 뒤돌려차기. 둘, 셋. 아이씨. 자, 이번에는 점프해서 발차기. 하나, 둘, 셋. 이번에 원투 한 다음에 발차기 한번 콤보 하나 둘 셋. 잘 들어라. 유튜브 재민TV 구독하고 어? 유튜브 알람 설정하고 어? 트위치 재민TV 팔로우하고 어? 그냥 생방송 알람 뜨는 기다려 그냥. 그리고 내가 이따가 링크를 주면 어? 그거를 누르고 들어오면 되잖아. 링크를 달라고 하지 말라고 말을 해야 되나? 아! 도대체 다른 사람도 그냥 조용히 넘어가는 법이 없어. 아! 부금 잘못 들었다.